캔커피 하나 먹기 힘들어서 뭐 세네 번 먹으려다가 아 이거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허다했어요. 그거에 대해 확신이 들다 보니까 그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됐어요. 지역 공부를,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20대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의 저자 포이님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무려 50억 자산을 일구신 분입니다. 오늘 부동산 노하우 아주 써낼 작정이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자 소개 한번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블로그 포이의 부동산 노트를 운영하고 있고 뭐 부동산 관련된 인사이트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20대부터 시작하는 부동산 공부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저도 책을 읽어봤지만 정말 책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딱 보고서 좀 마음먹고 공부하면 부동산에 조금 이제 눈이 떠지고 투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궁금한 게 부동산 블로그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혼자 스스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예. 또 어떻게 이거를 이제 블로그에 남겨야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글을 올려봤는데 네. 반응이 좋은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어떤 반응을,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씩 받다 보니까 네. 한번 키워보자. 아. 그런 단순한 마음에서 네.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를 보고 이제 출간까지 하시게 된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뭐 책을 보니까 이제 7년 전쯤부터 아마 투자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때면 진짜 거의 바닥이었고, 그 당시 분위기를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그때 진짜 뭐, 부동산 이제 끝났다. 예. 더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아, 우선은 네. 제가 그 당시가 이제 막 회사를 입사해서 조금 다녔을 때여서, 네. 우선 내 집을 마련해보자라는 어떤 생각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남들이 대부분 하고 있는 지역 분석에 대한 네. 공부를 쭉 해봤는데 네. 매수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네. 뭐 단순히 지역 분석이라고 하면은 주변 뭐 비슷한 입지에서의 뭐 상대적 뭐 저평가 단지라든지 네. 어떤 지하철 개발 호재라든지 네. 뭐 일자리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봐도 막상 네. 매수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게 뭔가 공부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더 본질적인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 흐름에 대한 본질적인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한 네. 1년 이상 계속 그쪽만 집중적으로 팠어요. 네. 그렇게 팠더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 부동산 이제 상승 흐름의 초반부다 네.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 확신이 들다 보니까 네. 그때 네.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쭉쭉쭉 좀 자신 있게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자본금 이제 1천만 원으로 7년 만에 50억 자산가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네.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 네. 가장 중요했던 거는 네. 제가 단순하게 그냥 지역 분석만 했던 게 아니라 네. 부동산 시장에 좀 흐름의 본질에 접근하려고 했던 그 네. 공부법이 제가 보기에는 네. 그 투자를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네.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갖다 보니까 네. 뭐 자산을 늘리는 거는 네. 다른 뭐 자산가 분들이 한 거랑 대동소이해요. 뭐 저축을 열심히 하고 네. 그다음에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네.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네. 혹은 그뿐만 아니라 뭐 갭투자, 네. 전세금 상승분 이런 네.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투자를 이어간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건 맞는데 네. 가장 중요했던 거는 우선 제가 상승하는 초반부에 빠르게 네. 투자할 수 있었던 게 제일 그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1천만 원을 어쨌거나 맡기고 뭐 모으셔가지고 네. 모으신 거잖아요. 예. 제일 처음에 투자하신 건 어떤 거세요? 제일 처음에 투자한 거는 네. 1천만 원 가지고 아, 1천만 원 가지고 투자한 건 아니고요. 1천만 원의 종잣돈을 제가 말한 거는 이제 대학생 때 1천만 원을 처음으로 모았고 모아서 졸업을 했어요. 네네. 모아서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취업해서 네네. 돈을 한 1년 좀 안, 1년 정도 네네. 이제 벌고 네네. 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네네. 이용해서 네네. 처음에 이제 분양권 투자를 했죠. 첫 투자가 예. 분양권 투자였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난 건가요?
그렇죠. 그 당시에 분양권 네. 투자라는 건 결국에 신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네. 분양권 투자가 뭐 7년 전 그때 생각하면은 뭐 미달랐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미달란 거는 줍줍하신 건가요? 아니면? 줍줍이죠, 거의. 그때 뭐 프리미엄 이런 거 없었고요. 네. 제가 매수한 거는 미분양은 아니었어요. 그건 미분양은 아니었는데 주변에 뭐 미분양이 많았죠. 네. 그래서 제가 산 것도 전혀 프리미엄 없이 그냥 계약금만 가지고. 네. 중개소가 사신 거예요? 예. 그냥 계약금만 가지고 했던 거죠. 그럼 그동안 이제 부동산을 쭉 하시면서 네.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준 거. 당연 네. 아파트 투자였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분양권 투자가 네. 저희 처음에 가장, 투자했던 거. 예, 그게 제일 큰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네. 그럼 그걸 얼마나 보유하셨다 파신 거예요? 아, 그건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아직도 보유하고 있어요? 예. 7년 되신 거예요? 그렇죠. 살고 네. 계신 거예요? 아니요, 살고 있지 않아요. 네, 지금 네. 당시에는 또 네. 이런 투자가 좋은 게 제 책에도 네. 그. 월세도 받으면서 이제 자산 증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투자법이 좀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게 거기에 제가 말한 게 상승기 초반의 아파트 투자를 네. 여기 예를 들고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우선 그 당시에는 대출 규제나 이런 게 거의 없었기 그쵸, 때문에 없었죠. 거치로 10년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네. 거치로요. 그 다음에 대출이 자유롭다 보니까 그냥 저는 월세 세팅을 했죠. 당시에는. 그래서 네. 월세를 꾸준히 받으면서 거치니까 네네. 이익도 네, 따로 있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은 시세 차익대로 네. 계속 올라가고 네. 예 그래서 뭐 시세 차익과 동시에 월세 수익도 받을 수 있는 투자. 그 분양권 받으시고 예. 두 번째 투자는 바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간 있으셨어요? 아 기간은 한 1년 정도 걸렸어요. 그 1년 동안은 예. 확신이 있었는데 자금적인 부분이 안 자금적 네 자금적인 부분이 없어서 계속 올라갈까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네. 계속 네. 돈을 모으고 네. 그랬었죠. 두 번째 투자도 그 첫 번째 분양 받은 그 근처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혀 다른 동네에? 아 전혀 다른 동네였어요. 그럼 금액에 맞춰서 그냥 하신 거네요. 예. 그럼 어쨌거나 50억을 이제 자산가가 되셨는데 네 MZ세대가 요즘 사실 주식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특별히 뭐 주식이 아닌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이요? 네. 아무래도 부동산은 네. 주식에 비해서는 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위험자산인 주식에 처음 투자하기보다는 네. 안전자산인 부동산을 우선 하고 네. 그 다음에 여력이 되면 또 주식 투자하고 이런 방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기 포트를 꾸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자산 관리도 되고요. 그렇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요즘 MZ세대 굉장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 네. 이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요즘 진짜 뭐 코인도 많이 하고 주식도 많이 하고 네. 부동산 투자도 진짜 연결하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안 하고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네.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도? 예, 물론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50억 자산가 되셨는데 회사에 계속 다니시면서 네. 일을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저도 처음에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열심히 투자 활동을 네. 진행해 왔었는데요. 네. 또 다니다 보니까 그냥 또 그 안정적인 삶도 네, 괜찮은 것 같고 회사가 사실 아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주 52시간 하면서 네. 많이 바뀌었어요. 아, 예,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는 네. 보통 막 9시나 10시 이 정도에 퇴근하고 네. 막 뭐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일이 많았고요. 네. 뭐 인신공격도 하고 네. 뭐 성과에 대한 압박도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게 네. 제가 뭐 회사를 더 다니겠다고 생각한 이유긴 한데 네. 그거는 사실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그런 그쵸,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사실 뭐 MZ세대 말씀하셨길래 네. MZ세대는 워라밸을 중요시하잖아요. 그쵸. 약간 그리고 네. 개인주의 성향이 그쵸. 있어서 네. 자기가 맡은 일은 책임은 다하되 네. 그 일 외적인 거에는 좀 안 하고 네.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게 MZ세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한 52시간 근무제 이런 것도 네. 사실은
사회적으로 뭐 시스템화하고 있지만 네. 사실 대기업 아니고서는 지켜지는 데가 많지가 그쵸. 않죠. 네. 네. 다른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도 직장 생활은 하지만 네. 스스로가 그 워라밸을 챙기거나 이런 그 일종의 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걸 스스로 챙겨야지 사회가 변해서 내가 MZ세대니까 난 워라밸을 있는 삶을 살겠어. 이게 어려워요, 사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네. 그런 워라밸을 유지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삶을 어느 정도 살려면 네. 자산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자산을 꼭 모아야 되고 그거를 아는 MZ세대가 많이 아니까 요즘에 주식, 코인, 뭐 부동산 네.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직 하고 있지 않다면은 꼭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게 자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 1천만 원을 모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네. 사실 현실이 되게 뭐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네. 1천만 원 모으시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거든요. 네. 1천만 원을 모으기까지 어떤 노력과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우선 네. 제가 우선은 아버지 사업이 좀 실패 망해서 그 돈이 없었어요. 대학생 때? 예, 대학생 때. 네. 돈이 없어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되게 소비를 줄이는 습관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그때는 뭐 거의 점심에는 컵라면만 먹었고요. 네. 그리고 뭐 캔커피 하나 네. 먹기 힘들어서 뭐 세네 번 먹으려다가 네. 아 이거 그냥 포기하고 이런 경우도 네. 허다했어요. 네. 그때는 네. 그래서 제가 모을 수 있는 거는 네. 우선은 뭐 가끔 아르바이트하는 할 때가 있었거든요. 네. 아르바이트하는 비용, 뭐 네. 명절에 세뱃돈, 네. 가끔 친인척 용돈, 네. 그다음에 군대에서 모은 돈 네.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모았어요. 거의 쓰지 않고 저축만 하신 거예요? 그럼? 네, 그다음에. 소비는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졸업할 때 천만 원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 네. 이게 굉장히 무시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습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뭐 대기업에 네. 취업한 이후에도 그런 생활을 한동안 계속 유지했어요. 저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종잣돈을 빨리 모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1천만 원을 진짜 모으기까지 진짜 캔커피 하나 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결국 안 네, 먹고 네.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서 딱 그 통장에 1천만 찍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아 좋았죠. 와, 근데 그때 그 성취감은 진짜 뭘로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때는 그게 좀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가능하구나. 예. 저 500원짜리 캔커피 안 마셔도 1천만 원 모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요즘에 포이님 책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예. 아, 나도 이제 부동산을 좀 해봐야겠다 진짜 본격적으로 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2030들이 부동산 공부를 이제 시작한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아 우선은 네.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네.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지역 분석을 먼저 했는데 네. 그게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라 네. 그 공부의 시작에 있어서. 네.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같이 매수를 못 하게 돼요. 지역 분석을 하면은. 네. 그래서 뭐 제 책을 읽으셔도 좋고 네. 아니면은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잘 알려주시는 분들의 뭐 수업이나 뭐 네. 책이나 뭐 있으면은 네. 들어도 뭐 그렇게 공부해도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 흐름 분석에 대한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좀 깨우치셔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해 깨우침에 넘어서서 확신을 가져야 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좀 용기 있게 그렇죠. 자신 있게 투자를 할 수 네.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본인이 지금까지 흔히 말하는 지역 공부를 하면서도 매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공부 방법을 바꾸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